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여수 MBC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침몰된 선박에서 기름이 유출돼 긴급 방제 작업이 펼쳐졌습니다. 한편 공사 현장에서 흉기로 동료를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김종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선박 안척이 계류장에 기댄 채 위태롭게 정박돼 있습니다. 주변에선 선박에서 유출된 기름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제 작업이 한창입니다. 여수 언적 30톤급 예인선이 침몰된 때는 오늘 오전 7시 5분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선박 내 2톤가량의 기름이 보관돼 확산 방지가 관건입니다. 해경은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한편 조만간 침수된 선박을 인양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어제 오전 9시쯤 여수시 웅천동의 한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흉기로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남성은 당시 숨진 동료와 근무 문제로 갈등을 빚다 흉기를 휘둘렀고 사건 직후 동료들이 제압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며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우려되는 요즘 자가격리를 위반한 내국인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지난달 17일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다 일시 입국한 A씨는 자가격리 대상자. 그러나 이를 어기고 인근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돼 감염병 예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 처벌이 강화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이번 주말 전남 동부 지역에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누적 강우량이 광양시 120mm를 최고로 여수시 109mm, 순천시 101mm, 고흥군 95mm를 기록했으며 여수시 진모지구와 고흥군 남정 간척지 등이 일부 침수됐다가 복구됐습니다. 한편 기상청은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경우가 많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인터넷 플랫폼과 만화의 결합 형태인 웹툰 보시는 분들 요즘 많으시죠? 호남 1호 글로벌 웹툰 센터가 순천에 들어섰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호남 1호로 순천에 들어선 글로벌 웹툰 센터. 얼초 문을 연 글로벌 웹툰 센터에 지금까지 청년 작가와 스토리 작가 12명이 입주했습니다. 올해 만화 애니메이션과를 졸업한 김인영 작가도 웹툰 센터를 기반으로 작품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계속 아마추어로 작품을 올리다가 이제 몇 달 후부터 정식으로 연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역 웹툰 기업 두 곳도 이곳 센터에 입주해 첫 작품을 선보이기 위한 스타트업에 나서고 있는 단계. 중국의 웹툰 기업은 센터를 통해 청년 인력 고용은 물론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웹소설을 기반으로 웹툰을 제작해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에까지 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웹툰 센터와 연계한 콘텐츠 사업에도 10여 개 관련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순천대가 산학협력관을 무료로 제공하고 순천시가 국비사업으로 2년간 72억 원을 지원하면서 입주 기업이 늘었습니다. 앞으로 관건은 웹툰 콘텐츠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인큐베이팅 공간은 마련됐지만 대표성 있는 작품 발굴과 지속적인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히트 상품에 의해서 여러 가지 파생된 이제 산업화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나올 때까지 순천시 측에서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1조 원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알려진 국내 웹툰 시장. 호남 1호 글로벌 웹툰 센터가 콘텐츠 허브로 도전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올해 적조주의보가 지난해보다 빠른 다음 달 중하순쯤 발령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등에 따르면 올해는 국내 연안 수온이 평년보다 0.5에서 1도가량 높을 것으로 예측돼 전라남도는 최근 적조대책위원회를 열어 피해 최소화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전남은 지난해 여름 완도와 여수해역에서 발생한 적조로 5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 섬박람회 기본계획 용역이 이달 말 끝납니다. 여수시는 오는 24일 섬박람회 기본계획에 대한 최종 용역보고회를 가진 뒤 올해 말까지 정부의 국제행사 승인 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여수시는 오는 19일까지 도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마무리하고 섬박람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전남 문화관광재단이 코로나19로 침체된 문화예술 분야를 지원합니다. 재단은 전통예술과 시각예술, 공연예술과 문학, 문화예술연구 등 5개 영역에서 최소 300만 원, 최대 1000만 원까지 창작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확보한 국비 3억 원으로 인터넷 공연과 무관객 영상 제작 등도 공모사업을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코로나19로 휴관했던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주간보호시설 3개소에 대해 내일부터 운영을 재개합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관하는 만큼 기존 지정된 방역관리자를 중심으로 위생관리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발열 체크와 시설 내 마스크 착용, 1m 거리 두기를 의무화하고 무료급식은 시간대별로 분산 운영할 예정입니다.